키움 증권에서 펀드 살 땐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 투데이 스몰캡입니다. 자, 오늘은 박철 연구원 모시고 디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디오는 임플란트 업체죠. 네, 맞습니다. 예, 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기업 개요 먼저 설명드리면, 네. 동사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임플란트 전문 업체로서 디지털 임플란트뿐만 아니고 디지털 교정, 디지털 지원 시스템, 그다음에 뉴 덴탈 솔루션까지 그 풀 디지털 관련해서 풀 라인업을 구축을 하셨다고 보면 되고요. 으흠. 그 주력 매출원은 임플란트가 그 매출 비중의 한 90%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 뭐 교정이나 지원 시스템이 한 10%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동사가 그 임플란트부터 보철 교정까지 지금 디지털 그 풀 라인업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철 사업을 신규로 지금 빠르면 5월부터 좀 신규로 지금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투명 교정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2022년부터 좀 시작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2년 정도에는 좀 풀 라인업이 완성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임플란트 시장 또 내지는 이제 디지털 그 덴탈 시장 이쪽에 그 시장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네. 그 시장 상황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지금 현재 세계 임플란트 그 시장 추이가 지금 연평균 한 8.2% 정도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이 성장률은 그 향후에 좀 더 가팔라질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임플란트 시장의 그 고성장을 전망하는 이유는 크게 그 두 가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중국이나 인도 같은 그 신흥국이 지금 경제 성장을 하면서 지금 중산층 그 소득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GDP하고 그 연동이 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 지금 신흥국의 그 GDP 상승에 따라서 인당 그 의료비 지출액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임플란트 수요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플란트 시장이 이제 지금 성장 초입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향후에는 좀 더 그 소득 국민들의 그 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서 임플란트 수요는 지속적으로 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플란트 중에서도 디지털 그 관련한 임플란트가 좀 성장이 가파른데, 그 기존 아날로그 방식 같은 경우에는 그 국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시술 가능한 의사 수도 많고 환자 수요가 많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그 시장 자체가 지금 성숙 시장입니다. 근데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막 그 임플란트 시술 가능한 의사 수도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임플란트 시장이 소득 수준 증가에 따라서 지금 소득 수준 증가뿐만 아니고 지금 시술 가능한 의사 수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커질 그 가파른 성장을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세계 임플란트 그 시장 현황을 좀 보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약 한 연평균 3.5%로 지금 성숙 단계에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임플란트 업체들이 지금 현재 뭐 북미나 유럽 이쪽을 지금 필두로 해가지고 신흥국까지 지금 확장해 나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임플란트 시장이 성장 초입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연평균 한 10% 정도로 성장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전 세계에서 가파르게 연평균 한 20%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디지털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은 기존에 이제 그 이 아날로그 방식에서 좀 다른 장점이 부각되는 게 있나요? 아, 네. 그 디지털, 그러니까 지금 추세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그 전환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디지털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 요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날로그 대비해서 환자나 의사 입장에서 지금 장점이 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먼저 일단 그 아날로그 방식으로 했을 때 시술 시간 같은 경우에는 그 한 2시간 정도 소요가 됐는데, 디지털로 전환을 하면서 이제 시술 시간이 5분에서 10분으로 확연히 단축이 되고, 그 다음에 시술 시간 단축에 따라서 병원 방문했어도 아날로그 같은 경우에는 약 7회 정도 방문을 했었는데,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7회에서 3회 정도로 축소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다른 수술 방법에 있어서도 아날로그 같은 경우에는 절개 방식으로 그 환자한테 통증을 유발하거나 아니면 부작용이 디지털 대비해서는 확연히 높았는데, 디지털로 들어와서는 이제 무절개로 함에 따라서 통증을 최소화시키고 이에 따른 부작용도 최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환자 측에서는 이러한 장점이 있고, 의사 측에서도 수술 시간 및 병원 그 방문 횟수가 환자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같은 시간 대비해서 효율성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디지털 임플란트가 아무래도 그 아날로그 방식보다는 가격이 좀 비싼데, 이로 인해서 의사들의 그 수익성이 좀 증대가 된다는 측면에서 의사나 환자 입장에서는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디지털 그 임플란트를 할 시에는 특히나 그 정밀도가 높아지고 수술의 부작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환자들이 지금 많이 선호하고 있는 추세로 그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그 최근에 디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엔 좀 조정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우상향해서 주가가 올라오는 그런 상황인데, 역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실적이 좀 뒷받침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실적 추이는 어때요? 예, 3분기, 지금 아직 4분기가 실적이 집계가 안 돼서 3분기부터 리뷰를 드리면, 3분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315억 원에 영업이익 93억 원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 3분기의 호실적의 그 요인은 일단 그 미국, 디오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의 3분기부터 매출이 본격적으로 그 수주 받았던 게 발생을 하였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성장세를, 지금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에서의 그 실적이 3분기에 호실적을 견인했다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동사의 과거 실적 추이를 좀 살펴보시면 그 18년도랑 17년도는 상당히 슬로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슬로우한 모습을 보이게 된 요인은 동사가 그 1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해외 진출을 하였는데, 해외 진출에 따른 마케팅비나 아니면 관련 부대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익단에서는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해외 매출이 올해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그 발생을 함에 따라서 그 17년, 18년은 좀 준비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19년도부터는 확연히 실적이 매분기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제 올해부터 좀 본격적으로 가파른 성장을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인 같은 경우에는 그 작년에 뉴스를 좀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사가 그 작년에 하반기에 미국향으로부터 그 대형 치과병원과 계약한 그 수주 규모가 5년 동안 2,200억 수준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올해부터 온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동사가 매년 또 신규 진출 국가를 지금 3개에서 5개 정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포르투갈을 신규 진출을 했는데, 이쪽에서 좀 매출이 잘 나왔고, 이에 따라서 그 실적이 호실적을 견인한 이유 중에 요인이 그 신규 진출 국가 진출에 따른 신규 매출 발생도 하나, 그 요인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올해도 그 3개에서 5개 국가를 신규 진출할 예정에 있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가파른 성장을 전망하는 요인은 그 동사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보철 사업에 진출을 합니다. 그게 5월부터 런칭이 될 것으로 아마 전망이 되고 있고, 그 보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성장 잠재력이 좀 높다고 보는 이유는 그 동사, 기존 그 시중에 있는 제품보다 동사의 그 제품 가격이 확연히 일단 제품 가격이 낮고, 가격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기존 제품보다는 강도도 세고 우수하기 때문에 의사 입장에서는 좀 많이 선호를 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신규 보철 매출도 올해 5월부터 빠르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19년 그 성장세보다는 좀더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마지막으로 이제 그 투자 포인트 정리하기 전에 보면 이제 사실 임플란트 업체가 가장 대표적인 업체가 그 오스템 예, 임플란트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그 오스템 임플란트하고 디오하고의 차별점이 있어요? 어때요? 그 많이들 임플란트 업체 하시면 오스템이나 덴티움을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동사도 임플란트를 하고 있지만 그 사업 방향성이 좀 다릅니다. 오스템이나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 아날로그 방식의 임플란트를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영위를 하고 있고, 실제 매출 비중을 봐도 디지털의 비중이 1%도 안될 정도로 거의 미미합니다. 근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후발주자다 보니까 아날로그 방식으로 해서는 차별성을 둘수 없기에 그 디지털로 선두주자로 진출을 하였고, 그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경쟁력이라고 하면은 아날로그에서는 뒤처지지만 디지털 쪽에서는 동사가 지금 글로벌 1위 업체입니다. 그 정도로 디지털로는 선도 업체고, 그리고 이게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그
임상 케이스가 중요한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쪽으로 지금 시술 건수가 약 한 30만 건을 돌파할 정도로 지금 글로벌하게 디지털 쪽으로는 지금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사의 시술 건수 고스템이나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대로 그 추산은 안 되지만 5만 건 미만으로 약간 지금 그 디지털 임플란트를 진입한 지는 17년도부터 진입했기 때문에 아직 임상 케이스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14년도부터 디오 나비를 출시하고 이에 따라서 임상 케이스를 빠르게 쌓아왔기 때문에 30만 건이 넘었고 그래서 오스템이나 덴티움은 아날로그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 디오는 디지털 쪽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주가가 동사가 그 최근에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뭐 단기적으로 부진한 것 같아요. 아 예, 네, 맞습니다. 네, 네. 그게 이게 아무래도 임플란트 업체가 그 전통적으로 4분기에 그 회계 이슈가 많았습니다. 근데 동사가 그러한 우려 때문에 그 2년 연속 그 4분기가 실적이 안 좋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회계 이슈에서 좀 자유롭다고 보시면 되고 회계 이슈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이게 회계 이슈가 동사가 그 아무래도 임플란트 업체가 계약 방식이 매출 채권 한 3개월에서 6개월 단위의 계약을 하기 때문에 물량을 일단 회사 그 치과에 그 정도로 내보냅니다. 근데 치과에서 이제 반품을 하거나 이럴 때 이제 이게 그 충당부채로 잡히는데 이러한 그 매출 채권이나 뭐 충당부채 이슈가 있어가지고 동사가 매 4분기마다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당금을 쌓는 과정에서 그 컨센서스를 항상 하회를 했었는데 올해는 충당금 이슈에서는 좀 깔끔한 게 해소가 된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어서 4분기의 매출액은 아마 그 지금 컨센서스 수준에서 지금 기록을 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그 동사의 그 2020년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중국에서 그 가파른 성장세 플러스 미국 그 수주 계약분이 온기 반영되면서 19년보다 가파른 성장세를 좀 보여줄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 두 번째 포인트는 그 신규 사업 보철 사업 진입에 따라서 이 보철 사업 관련 신규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그 올해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수 그 20%의 그 성장률을 보여줄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측면으로도 지금 약 한 올해 실적 기준에서 한 18배 정도를 지금 받고 있는데 이 18배 수준이 동사가 그동안 그 과거에 받아왔던 밸류에이션 대비해서는 역사적 그 하단 쪽에 좀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밸류 측면에서도 지금 부담 없는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동사를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